처음 보자마자 수긍이 나왔어. 부산은 비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해비 때문에. 네. 로맨스. 이게 로맨스. 낭만군. 진짜 여기 군산 같다. 그 맞다, 군산 같다. 우리나라에도 일본 마을이 있네. 군산. 군산도 항이고. 아, 군산하고 여기 되게 비슷한 점 많아. 보면 건물양식도 그렇고. 물론 이게 지어졌던 연도가 1894, 1903인 걸 봤을 때 군산도 그랬어.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. 맞아.
그건 안 보다 아니다. 이거 내가 아까 불쳤는데 온몸에서 땀 나고 있는데? 팔에서도 땀 나는데? 중국인이 있어요. 중국인이 있어요. 놀랬을걸? 갑자기 한국말을 하고 있다가 근데 너무 작다는 소리만 들어가지고. 긴데? 많이 걸어서 허리에 앉아서 보자.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, 이쪽은 새 건물들. 근데 보니까 숙소인 것 같다. 호텔 같은 그런 거 같지 않아? 어떤 사람이 첫땐 첫까지 왔다 하고. 저티 많이 봤는데, 우타로 제일 많이 봤는데. 계단? 여기가 이제 창고, 우리 오타루 운하의 쪽에서 바라보는 그 창고들 있잖아. 그리고 그게 많더라. 위험해가지고 데려놨나 보다. 카페는 어디요? 응? 이게 아까 전에 우리 반대쪽에서 봤던 맥주 팔던 거기 아니야? 맞네. 오타루 비어. 여기가 그 적혀 있는 게.
여기도 음식점이네. 서양미술관? 건너자. 우선 건너가야 돼. 망리단도 아닌데. 어? 선택과실 좀 짠데. 어. 향수 공방이다. 여기다 우리 갔다 이거. 오래돼가지고. 아, 간다. 2층집 되게 재밌었다. 아쉽대, 저기. 저 옆에서 사먹던 여자들이 저 뭐 꽃이. 얘는 일단 지금 다른 거 안 보이잖아. 다 와간다 이제. 스누피는 다시 안 갈 거야? 어, 아마 여기서 텀블 잡으면 끝날 것 같아. 니 스누피에서 뭐 사고 싶다며. 응. 그 안에 아직도 많을 거야. 그니까. 맞아. 스누 다베르토와이.
접근해서. 이게 어머니, 이게 엄마, 우리 거 우리 거. 아 우리. 건물이 없다는 거지. 네. 딴 데로 가자. 요리우당 가나요? 오케이. 괜찮다니까요.